하거든요. 네.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 시대적인 정황이 55년부터 72년까지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동양,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못 사는 공산국가 정도로 평가되어 있었죠. 그러니까 중국어 자체가. 예. 중국어가 또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. 예. 작품으로 보면 유럽의 신화는 대개 인간과 신의 영역이 공존하면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. 반면에 김용의 무협은 인간 중심이죠. 사람들이 다 주인공인데 예.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하늘을 날고 대나무 위에 서 각가지 내공을 선보이니까 서양에서 보기엔 그런 게 가능하냐? 그러니까 애들 장난 같다. 네.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